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본문 조금 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Book of Acts Chapter 2 2장 1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분명히 말하기 하심을 따라 가장 어느 불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불편 안에 소리가 보이고 다 놀라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레인과 메데인과 엘린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루기아와 반빌리아 이북과 메트렌에 가까운 이기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리고 연합사도 앞에서도 술을 높게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도 알게 하시니 내 말에 귀를 들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편과 여성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의 크고 요만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해가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함께 읽은 이 말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큰 일들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통일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회중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일어서고 행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난 수요 기도회에 사도행전 1장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몇 주 동안은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들을 쭉 한번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생각들, 또 계획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생각에 가까운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보겠지만 2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술들을 유무상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깐 일어났고 사실은 그 다음에는 그렇게 그 처음에 성령 충만할 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그렇게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역사사상 그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 라이프 스팬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하셨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말하자면 우리한테는 기준이 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하고 우리에게 말하자면 하나의 그 잣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랑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 자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사도행전에서 보는 교회들, 이 교회들은 힘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큰 권세를 갖고 있었던 교회들도 아니고 무슨 정치적인 서포트를 받아서 어떤 큰 인스튜션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재물이나 건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을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그 장애인 그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한테 줄 금과 은은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한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줄 것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금과 은은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번도 요새 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중세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한 번도 가진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금과 은, 세상의 권세와 물질로 인해서 사람을 끌어당긴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끌어당겨진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의 잘못된 것을 보고 끌어당겨진 사람들이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당긴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우리한테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한테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한테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것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기준을 마련해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참 교회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게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사실은 건물도 아니고 사실은 뱅크 어카운트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법적인 서포트도 아니고 또는 사회적인 인정도 아니고 교회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앉은 사람을 또 주저앉아 마음이 주저앉은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상처 입은 심령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치유하고 섬기고 또 보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은 유명한 오순절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가르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부활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죽었던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진짜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다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있지만, 이게 진짜 우리 앞에서 일어났다면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일어났고 그분이 40일 동안 여기에 계시다가 우리 그분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여러분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면 내가 지금 나가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아직 안 된다. 그냥 그 메시지만 갖고 나갈 수는 없다. 그 메시지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 하늘의 권세가 필요한데 그 권세가 아직 너희들한테 없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십시오. 그 앞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들이 다 거기 있었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자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함께 오면서 뭐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려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냥 그럼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러고 넉넉히 기다린 것이 아니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같이 마음을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모았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계시되기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마음이 모아졌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특히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수요일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또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실 것인데.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모아지냐면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같이 모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같이 모여서 이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오순절에 임하셨으니까 10일 동안 같이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0일 후에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저희가 한 곳에 모여 있었다. 무엇하러 모여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이 막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서는 저 사람들 쓰레치였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15절 말씀에 지금 제3시다.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술을 먹었더라도 다 깨지 벌써 이 사람들아. 오전 9시에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오전 9시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했으니까 여러분 몇 시에 모였을까요? 최소한 아침 7시부터는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먹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아침 일찍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전 9시가 되는데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진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간절했다는 얘기죠.
그게 교회가 탄생한 모습이에요. 그 오순절 성령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돌아왔고 세례를 받고 그 3,000명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라는 처음 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처음 교회를 시작하게 한 목판이 뭐냐 하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교회가 시작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교회가 탄생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울은 나중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기도하는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바울은 너희가 바로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인데 이 집의 기능은 뭐란 얘기입니까? 기도라는 얘기죠. 저희는 기도하는 게 기본적인 펑션이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다 잃어버려도 건물 없어도 괜찮아요. 또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성적을 못 받아도 좀 속상하지만 오케이. 돈이 지금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실 것이니까 오케이.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도 어차피 부활하면 다 새고 살 건데 뭐, 오케이. 다 오케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내 삶 가운데 기도가 약해진다, 기도가 희미해진다, 그러면, this is not okay. 이건 okay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내 성전,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쳐진다는 거잖아요.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민교회, 많은 문제로 얼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니면 마을회관인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저희 교회는 좀 안 그런 것 같긴 해요. 마을회관 같이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가 뭐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걸 내쳐서도 안 돼요. 교회는 원래 섞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음이 계속해서 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마음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 당연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합해지는 단 하나의 통로가 뭐냐면은 진리의 마음이 서로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지식과는 별개로 하나님께 드려져야지만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리가 초대교회의 목판되는 자리였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자리가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 되는 자리이죠. 그 자리를 우리가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 사람들은 사도들은 갑자기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번역으로 들으니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듣는 방언들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방언을 하지만 제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언어죠.
다른 백성들이 제 방언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는 다른 나라 말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진 거죠. 밑에 보면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른 곳에서 나왔으나 그러나 거기서 유대교 가정에서 자랐고 유대교 회당에 다녔고 왔던 사람들이 순례와서 여기서 모여 있었는데 말하자면 2세 유대인들이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데서 흩어져 있던 2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국어는 원래 독일어, 프랑스어, 뭐 영어, 차이니즈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갑자기 자기나라 말로 복음을 듣고 3,000명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령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 말을 갑자기 일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뭐 저도 그런 그 케이스를 한 뭐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방언을 진짜 독일어로 하는 게 가능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아는 한 그 친한 목사님이 독일어로 유학하신 분이 있어요. 부산 분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자기 모교회에 이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갔어요. 신학을 안 하고 사실 철학을 했는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계신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독일어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통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독일어를 알고 있으니까 저 권사님이 언제 독일어를 했지? 그러고 예배가 끝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권사님 혹시 독일어 공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독일어 공부한 적 없다는 거예요. 저도 아 이게 방언이라는 게 내가 하는 그런 방언만 말고 진짜 언어로 방언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구나. 사실 저도 그때 알았죠.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방언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사실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이 선포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이 상징적인 사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압축적으로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모든 백성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까지 계속 독일어를 했는지 프랑스어를 했는지 모르지만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사실은 아,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을 모든 백성의 말로 선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언어를 알지 못하면 언어를 배워서라도 가게 되는 거예요. 난 방언을 못하지만 내가 3년간 언어 연수하고 프랑스로, 북아프리카로 모로코로 간다는 거예요. 그건 방언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방언이죠. 기도할 때만 해야 방언이 아니고 배워서라도 방언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왜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점은 그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신자는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 거기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이 교회에 원하시는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는 알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과정을 사도행전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이라고 불리우던 집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네가 저기 지금 지나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메시한테로 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사야서를 하필 이사야서를 읽고 있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에디오피아 메시가 빌립의 전도를 듣고서는 가다가 야 우리가 세례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그러고서는 마차를 멈추고 강에 내려가서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서 눈이 멀었죠. 그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한테 가서 안수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교회 박해하던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리스도거든 가서 안수해. 그래서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 사울아.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아직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고 빈 것도 아닌데 들어가자마자 아나니아는 바울한테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 사울아. 길에서 너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가 너로 성령 충만케 하신다 그러고 안수를 했더니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가르쳤던 그 안디옥 교회 우리가 이제 몇 주 후면 보게 될 텐데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같이 성령을 섬겨서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지도자들 가운데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교회의 설립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개척해갖고 교회 크게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면은 성도들도 아 그런 법이 어딨어 우리 담임 목사 우리 거야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담임 목사 두 사람을 따로 떼갖고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지로 가십시오 그러고 내어드렸어요. 교회가 어디로 부르심 받았는지 알았을 때가 언제예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였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기도하고 금식할 때 말씀해 주셨어요. 따로 세워라. 가서 복음 전해라.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형제라고 부르고 안수해줘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들, 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하십니까? 뭐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사역에 급급한 거 아닌가? 우리 그냥 서바이버 한 것에 급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답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만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한테 큰 건물이 있다 한들 우리한테 돈이 뭐 엄청나게 있다 한들 또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존경한다 한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문을 좀 열어주시죠.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설교에서 요엘서, 구약성경의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17절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줄 텐데, 우리 찬송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 뭐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장년들은 꿈을 꾸나 보다,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요점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언자들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사사들, 주의 영이 그를 붙잡으심에 삼손이 가서 다 때려부셨다, 뭐 이렇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띈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영이 모든 사람한테 부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을 예언자와 같이 내가 맡기는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준 예언자들과 같이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영을 부어주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한다는 게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 할 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동역자로, 파트너로 인바이트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와 노인이 없어요. 여기에는 힘 있는 자와 힘이 약한 자가 없어요. 거기에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들, 그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사람에게 말세에 부어주실까요? 이 영이 임하여 끝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끝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끝이 멀었기 때문에 그냥 예언자 한 사람, 사사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지만, 여러분 지금은 끝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끝을 이미 보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강력하게 원하시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영이, 이 성령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드렸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중에 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잘했고 어떤 교회는 잘못했고, 너는 이걸 잘못했고 이건 너를 잘했고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웨이커 한인 교회를 보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 충성된 종 이렇게 부르시는 것, 그게 우리 꿈 아니에요? 지금 뭐 단순히 시험에 통과하고, 지금 단순히 프로모트하고, 지금 조금 더 벌고 하는 게 지금 목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 마지막에 온 세상의 왕이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고 있어요. 뒤에서 줄 서갖고 다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앞에 딱 나왔는데 너 여기 왜 왔니? 그럼 얼마나 무안할 거야. 근데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충성된 종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 일어나셔서 그것을 보시는 것처럼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내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날에 우리 교회가 다 한 몸으로 그 보좌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건 주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각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령을 구하시고, 이 교회도 주님 우리들에게 이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성령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함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귀한 교회의 탄생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주의 영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저곳으로 방황하고 길을 잃고 낙심하고 그리고 의기소침하였던 그 마음으로부터 예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에 충성되고 또 신실한 증인으로 종으로 살 수 있게끔 주의 성령을 이 교회에 충만하게, 주의 성령을 모든 가정들에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